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.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시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. 먼저 오늘 시민의 의견부터 들어보시죠. 네, 저희 할머니가 아무래도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.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. 치매 검진을 받게 하고 싶은데 병원에 모시고 가기에 조금 부담스럽고 또 싫어하시는 것 같고요.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래도 검진을 받으실 것 같아요. 서울시에서 치매 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알려주세요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. 손자분의 걱정이 담긴 내용이었는데요. 서울시는 치매를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.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강선옥 부팀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먼저 치매를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는 곳이 서울시 내에 여러 곳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나요? 네, 서울시 29개구 자치구에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네. 자치구별 보건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치매지원센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네, 치매지원센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다 마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가보면 될것 같고요. 치매 검진은 그래도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들 마련하고 있죠? 치매지원센터로 방문하시면 치매선별검진과 정밀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. 원인확진 검사는 본인 부담이지만 저소득층인 경우 MRI 비용 일부와 치매 치료비로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배에 가능 어르신 인식표, 위치추적기, 좋은 물품, 가족 모임 등의 개별화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문의하신 분은 그 할머니의 치매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. 치매 치료, 검진하고 치료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.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각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누구나 치매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저소득층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네,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각 자치구에 방문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러면 네. 치매지원센터에 가면 언제든지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.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 사이에 치매지원센터에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무료로 선별검진을 받을 수 있고, 정밀검진 대상자는 예약 후 전문의 진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하니까요.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강선옥 부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